안녕하세요. 사람과 산지의 공인의무사 변은주입니다. 저희는 과로성 질병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분들과 가족분들을 대신하여 산재 신청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 아픔을 나누고 과로사회가 하루빨리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앞으로 제가 수행한 사건들 중에서 공유하고 싶은 또는 의미 있는 사건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인데요. 대망의 첫 사례로 개정된 뇌혈관 질병, 심장 질병, 업무상 질병 판정 지침에 따라 개정 이후 수행한 사건 중에서 첫 승인 사례가 된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뇌혈관 질병, 심장 질병, 업무상 질병 판정 지침. 말이 어려우시죠? 지금부터는 그냥 줄여서 업무상 질병 판정 지침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앞으로 설명드릴 사례는 개정된 업무상 질병 판정 지침에 따라서 근무 시간이 기준 시간에 못 미쳐도 근무 시간 이외의 질적인 부분, 즉그 이외 업무상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들을 참작하여 승인된 사례입니다. 제가 이 사례를 택한 이유는요, 2018년 1월, 그동안 만성과로 여부를 판단하는 시간 기준이 완화되면서 산재 신청 이후에 개정된 법령에 따라 산재 여부를 판단받고 승인된 사례이기 때문이죠. 즉, 제가 접수할 당시만 해도 그때 기준이라면 개정 이전의 지침이 적용돼서 불승인이 날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정 이후 업무상 질병 판정 지침에 따라 제2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이번 사례의 경우 그동안은 과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긴 했지만 업무 강도라든지 육체적 노동의 그 힘든 정도, 정신적 스트레스의 여부 등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질적인 요인들이 많이 반영되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럼 제2자는 과연 어떤 일을 했는지 궁금하시죠? 먼저 제2자의 기본적인 업무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요, 50대 중반의 남성으로 생수통 재활용 업체에 입사하여 약 8년간 생수통 수거, 상차, 운반 업무를 해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수통은요, 그림에서 보이는 이 파란색 대형 생수통, 정수기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요. 요즘에는 이런 정수기들이 별도의 생수통이 필요 없는 형태가 많은데요. 예전에는 파란 큰 통에 들은 물을 직접 가가오 배달했던 기억이 나네요. A씨는 굉장히 무더웠던 작년 여름이죠? 8월에 말이 어눌해지고 오른쪽 몸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나 병원에 내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뇌경색 진단을 받고 입원해서 치료 중이셨었는데요. 평소 건강하셨던 분인데 쓰러지신 게 산업재해인 것 같다면서 자녀분들이 직접 전화를 주셨습니다. 제가 병원에 가족들을 면담한 결과 업무 내용을 알면 알수록 정말 그 업무 강도가 엄청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는데요. 좀더 효율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A씨의 하루를 재구성해서 가상으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새벽 4시, 아직 어둠이 내린 새벽인데요. A씨가 회사 근처 숙소에서 나와 출근 준비를 합니다. 원래 집은 수원인데 출근이 너무 이르고 퇴근이 늦는 날이 많아 어쩔 수 없이 가족들과 떨어져 지냈다고 합니다. 회사에 제일 먼저 도착해서 회사 대문을 여는데요. 그리고 주차장에서 서 있는 5톤 트럭 앞에서 동료 두 명과 만납니다. 어둠 속에서 핸드폰 불빛에 의지해 오늘의 목적지를 확인하고 수거 물량을 확인합니다. 시동을 켜니 그제야 어둠 속에 빛이 생겼습니다. 서둘러 목적지인 경남 김해로 운전대를 돌립니다. 동료들은 그 사이에 눈을 붙이네요. 현재 시각은 오전 8시 30분. 날이 완전히 밝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출근길에 있을 시간인데요. 제2자는 장비 세팅 준비가 한창이네요. 뒤로는 끝도 보이지 않을 생수통 산이 있습니다. 오늘 다 처리해야 할 물량이라고 하네요. 숨 돌릴 틈도 없이 작업을 시작합니다. 대형 기계톱 안으로 생수통이 밀려 들어갑니다. A씨는 이것을 받아서 나머지 절반을 절단합니다.
대형 기계톱의 강력한 진동이 팔을 타고 고스란히 전해옵니다. 생수통을 절단할 때마다 날리는 먼지와 분진으로 제대로 숨쉬기조차 힘이 듭니다. 선생님, 마스크 안 쓰시나요? 더운데 무슨 마스크를 쓰냐고 하시네요. 조금씩 태양이 머리 위로 올라옵니다. 땀이 송글송글 맺히기 시작했고요. 뙤약볕 아래서 그늘 하나 없는 옥외 공간에서 작업이 진행됩니다. 햇살은 이제 따가워졌고 땀 범벅이 된 옷 때문에 바람이 통할 공간도 없습니다. A씨는 반으로 절단된 생수통을 발 아래에 차곡차곡 쌓아놓습니다. 20개 정도 쌓이면 압축한 뒤 트럭 안으로 힘껏 던집니다. 5톤 트럭 차 안은 7m 거리입니다. 더 많이 실으려면 안쪽부터 최대한 높게 차곡차곡 쌓아야 합니다. 생수통 한 묶음의 무게 얼마인지 아시나요? 7에서 8kg 정도. 가볍게 던집니다. 10번, 그리고 20번, 100번, 200번. 누적 중량은 어느새 1,400kg이 넘습니다. 어깨가 점점 무거워집니다. 더위에 정신도 점점 아득해지고요. 눈은 흐릿하지만 손은 더 빨라졌습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더 늦으면 새벽이나 돼서 회사에 도착하기 때문이죠. 겨우 마무리하고 생수통을 다 정리한 뒤 다시 운전대를 잡습니다. 하루 종일 고된 노동에 눈이 감길만도 하고요. 교대로 운전해도 동료들 또한 녹초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출발할 때처럼 다시 어둑해진 서울 하늘, 트럭을 주차해 놓고 주차 일지를 작성한 뒤 회사 대문을 잠그고 숙소로 돌아옵니다. 씻을 틈도 없이 골아 떨어지는 어제와 똑같은, 내일도 똑같을 오늘입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설명을 잘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업무 내용이 얼마나 고된지 그래도 충분히 공감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제자는 매일같이 전국에 있는 생수 제조업체를 돌아다니면서 이런 업무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과로로 쓰러져서 2주간의 병가 후에도 생계를 위해 다시 일을 하다가 보름 만에 쓰러져 뇌경색으로 입원하시게 된 것이죠. 제자의 과로 스트레스 요인에 대해서 조금 더 부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제 당시는 여름 성수기로 생수통 수거 물량이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것입니다. 여름에는 다들 물을 많이 드시잖아요. 그렇다 보니 수거해서 처리해야 할 생수통 양도 평소보다 두세 배로 늘어났던 것이죠. 거기다 업무가 미숙한 신규 직원이 입사하는 바람에 A씨가 그 사람의 몫까지 평소보다 일을 두 배는 더 많이 하게 되었던 것이죠. 한 명이 생수통을 정리해서 넘기면 다음 작업자가 기계톱 안으로 밀어놓고 그 다음 작업자가 절단을 완료해서 트럭 안으로 던져야 합니다. 이 작업은 팀워크가 생명인데요. 호흡이 막기까지 상당한 시행착오가 있었던 셈이죠. 작업 환경 또한 매우 열악했습니다. 항상 옥외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더위와 추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고, 특히 제 당시에는 무더운 여름으로 제의자는 탈수와 극심한 피로 등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생수통을 절단할 때 나오는 미세분진도 제의자를 괴롭히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제의자는 일을 마치고도 3, 4시간씩 5톤 트럭을 몰아야 했습니다. 주로 어두운 새벽과 늦은 저녁이었고 피로가 덜 풀린 상태에서 운전이라니 정말 생각만 해도 피곤할 것 같은데요. 오랜 시간 고정된 자세로 있어야 하고 고속도로에서 혹여나 사고가 나지 않을까 늘 정신적으로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제의자는 발병 전 과로로 쓰러져 2주간이나 병가를 쓰고 이것은 근무시간 전체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병가이기는 하지만 일을 하지 않았으니 해당 기간의 근무 시간을 0으로 처리하는 것이죠.
물론 휴일이나 휴가 기간에 근무를 하지 않는 것은 휴일의 취지처럼 심신의 피로를 풀고 그동안의 피로를 회복하는 시간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A씨의 경우에는 피로가 누적돼서 쓰러진 후 어쩔 수 없이 병가를 신청했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피로를 회복해서 일태로 복귀할 만큼 완전히 나았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A씨는 생계를 위해서 성치하는 몸을 이끌고 일터로 복귀해야 했습니다. 산재를 인정받으려면 근무 시간이 매우 중요한 요인인데, 지침상으로는 마땅한 구제 방안이 없어 모든 불이익은 청구인 측에서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에 대한 고민과 구제 방안도 마련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행히 이번 사건의 경우 만성과로 기준 시간에는 못 미쳤지만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었는데요. 근무 시간뿐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작업 환경이라든지 휴일 근무 여부라든지 야간 근로 여부, 육체적 노동 강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발병 약한달 전에 2주간의 병가로 인해서 근무 시간이 전체적으로 감소하여 개정 이전의 판정 지침으로는 불승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산재 신청 이후 업무상 질병 판정 지침이 변경되면서 근무 시간뿐 아니라 업무 외에 힘들었을 만한 객관적인 상황들을 더욱 부각시켰고 만성과로 기준 시간을 초과하지는 못했지만 개정된 지침에 따라 업무부당 가중 요인을 인정받아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그동안 개정 전 업무상 질병 판정 지침에 따른 기준 시간을 넘지 못해 승인되지 못했던 사건들도 개정안에 따르면 충분히 승인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개정 전이라면 승인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육체적 노동을 수행하는 자로서 질적인 부분이 보다 반영되어 승인될 수 있었던 사례로 그 의의가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의미 있는 사례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